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원근각처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13장 중에 오늘 12장 이제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세 번째 경고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경고는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10장 26절 이하에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 그 교환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혹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아 나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정반대 현상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고 난데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이치를 모르면, 영적 이치를 성경에 따라 잘 알지 못하면, 참 필요 이상으로 낙담하게 되고, 또 너무 과도하게 자기를 과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두 주 전에 수요일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사람에게 남겨진 뭐가 있다? 부패성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죄를 짓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영적 이치를 딱 듣고 나면, 아하, 먼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연약함,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비난이나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치를 모르면 자기에게서 무슨 허물이 드러나면 너무 과도하게 실망해버리고 스스로 가짜라 그러고 가짜가 뭐 그렇죠? 전부 가짜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사방천지가 전부 가짜들이야. 그러니까 아 교회에 이게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자 여기 이런 내용도 읽을 때 잘 읽어야 된다. 그러죠? 예, 죄 안 짓는다 그런 말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타락 도덕적이기보다 오히려 종교적인 타락 그런 표현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김성욱 목사님께서 이건 인격자의 반어적인 발언. 너 죽인다. 말 안 듣는 자식 향해서 너 죽인다. 그럴 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 강한 어법을 쓰면서 그러지 말라고 권하는 말씀인가? 그런 두 번째 경고는 10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짐짓 죄 고의적인 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요. 어떤 경우는 너무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죄 가운데 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딴에는 너무 많이 알았어. 네. 굉장히 지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지성적인 타락. 자, 신학교 교수 정도 되면,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을 마치고 거기서도 석사과정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를 하고 돌아온 분들이죠. 그런데 이름은 목사요 교수인데 그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그건 미신도 아니고 무슨 놈이 예수 피로 구원받냐? 예수 피나 개피나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식의 글을 써서 그걸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거기 감동이 돼서 목사 될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그냥 감동하고 이게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고 일선 목사님들이 보다 보다 못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러자고 교수들을 세우는 거 아니다. 그래서는 그 교수를 이렇게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감신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서책을 보잖아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 어떤 지성적인 면에서 성경이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건 그런 면이 아니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예수의 피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피는 특별한 세탁 그런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피는 뭐 이렇게 막 씻어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걸 표현하는 게 우리 죄를 예수 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모아놨다가 뭐 한 번씩 우리 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빨래하는 그런 이치에다가 우리 죄, 어떤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피로 씻었다 할 때는 뭡니까? 우리의 죄값은 당연히 우리가 죽는 것인데 그가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 경우를 두고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미신이나 되는 것처럼 해서 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피나 개 피나 돼지 피나 그 피나 그 피가 똑같다 이러고 이제 그런 말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죠. 아,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대단한 종교적인 타락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말이 안 와도 성경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참 뭐 배운 것이 없어도 성경 진리 말씀에 대해서 내 모른다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면 좋지요.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이런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죠?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지난 배운 내용이죠. 지난 수요일에 부르심을 입었다. 누구를 부른다 그랬어요? 택자를 부르신다 그래요. 택한 자를 부르신다. 그죠? 그냥 부르기만 합니까? 그게 유효적인 소명이 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될 때는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히신다. 그래서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 소명, 중생. 그리고 돌이키신다. 회심. 그래야 믿게 하신다. 신앙.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칭의.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척척. 그죠? 한 번 부르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그를 붙드신다. 그게 견인.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견인. 그냥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생에 다할 때, 그죠? 성도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죽음은 죄의 소멸이다 그랬어요. 죄의 소멸. 그리고는 온전한 영화,
온전한 영화.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그죠? 와, 어떤 광경이죠?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이 타고 있어요. 산 전체가 불타고 있다고. 침침함, 캄캄함, 허감. 그죠?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려운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접근 자체.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그런 자라도 아 무섭다 두렵다.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면 죽여라 그랬어요. 어떤 그 거룩함이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시내산 앞에 이 가시적으로 눈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광경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첫 언약 때에 옛 언약 하에서 하늘의 법을 받을 때의 그 광경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거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잘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모세가 그 중개자로 선 것이죠. 대단히 실감나는 현장. 그죠? 굉장히 종교는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급격 죽죠. 그 정도 딱 돼야 대단히 실감나는 현장이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곳은 이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예. 막 실감나고 막 두렵고 막 예배당에 탁 저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예배당 탁 들어서는 순간 막 꼼짝도 못하고 막 그리고 예배당은 뭐 이런 정도로는 약해요. 그냥 막 뒤에 조명도 막 해가지고 막 앉아 있으면 그 전면을 보는 순간 그 거룩에 압도돼가지고 고개도 잘 못 들고 막 이렇게 돼야 뭐 그죠? 뭐 정 없으면 바르케트라도 좀 치고 뭐 이렇게 약간 신비로움을 남겨놔야 되는데 막 신발 신고 올라가고 뭐. 신약 성도들이 이런 곳은 그런 실감나는 외형적인 그런 경외,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두려움이 먼저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라고요.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죽지 않으려고 그분 앞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게 하셨구나. 그가 그 뜻을 정하시고 그 아들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세워드리고 함께 기뻐하시면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런 내용이 전해질 때 그게 복된 소식이죠. 예? 죄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그건 복된 소식입니다. 죄의식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 복된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신약교회 성도의 자세는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 감격이 먼저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죠? 자, 옛 언약 하에서는 아주 실감났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불에 타 죽든지. 근데 새 언약 하에서는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 너희가 이런 곳은, 19절 마지막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지? 아니다, 그랬어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그지? 시온산,
이거 뭐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뭐랬습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땅에 있는 겁니까? 천상에 있는 겁니까? 그러죠. 어쩌면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있는 그 천상 세계를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 천사? 그것도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보입니까? 그렇죠? 안 보이죠?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앞서간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뿌린 피, 그 예수님의 뿌린 피를 가리켜 뭐랬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새 언약 하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는 만질 수도 없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뭐,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 아주 소중한 거죠. 옛 언약 하에서의 광경과 비교해서 외형적인 실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영적 안목을 열어서 천상 세계를 바라보아야 보이는 그런 영적 실체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너는 뭘 보고 그렇게 믿고 가나? 그죠? 근데 오늘 현 시대에는 교회가 너무 보이는 걸 자랑을 너무 많이 했어. 그죠? 보이는 건물 자랑하고, 보이는 예배당 자랑하고, 보이는 사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뭐, 우리 교회는 거의 막 크리스탈로 막 강대상을 세웠는데, 처음에 이게 뭐 크리스탈 통째로 온 줄 알았어. 근데 이것도 다 인조잖아, 인조, 그죠? 아. 그, 자랑, 교회로서는 자랑하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걸 자랑해놔가지고 정작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은 거죠. 뭐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전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예? 하나님께서 뭘 좀 돈이라 좀 맡겨놓으면 더 막 하나님 복 받아서 돈 받았다 막 이러고 막 돈 못 받은 사람은 그럼 전부 입이 이만큼 나오죠. 한 사람만 좋아하고 남은 사람 전부 입이 이만큼 나오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전부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한다는 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이렇게? 이 기독교가 그건 아니거든요. 자, 누가 참 받았다? 그러면 아, 좀 받은 모양이다. 그러고 아, 진짜 아, 제가 이 참 살다 보니 이런 수도 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래서 목사님을 찾고, 목사님 찾으면 또 헌금을 할까봐 안 찾고 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누가 이렇게 물을 때, 아,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물을 때,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무조건 헌금하라 그래도 안 되고, 아주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신동화가 한참 잘 나갈 때 그렇잖아요. 수입의 11조를 뭐, 수입의 11조겠죠. 수입의 11조를 그때 뭐 장학기금으로 내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유수한 그 신학교수들을 그 이사로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장학생을 선발해서 그때 해외로 막 보낸 거죠. 보낸 거죠. 저도 그 중에 일원이에요. 그 중에 일원. 우리 선배들과 함께. 그때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돌아온 신학 박사들이 거의 한 50여 명은 될 거예요. 예. 많죠.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한 거죠. 적절히 재물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물 받았다, 돈 받다 그러잖아. 아, 하나님 나더러 청와대 들어가다 했다. 막 청와대 막. 청와대하고 하나님하고 뭐 연결해가지고. 어느 교회 출신이가 뭐 S교회 출신이다. 그럼 전부 청와대가 오신 사람 전부 S교회에 거쳐가지고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기회를 주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인 것이요. 외형적인 실감은 덜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영적 안목을 열어서 천상 세계를 바라봐야 비로소 보이는 영적 실체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경고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25절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이 표현은 이제 옛 언약 하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죠?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말씀, 그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더 크고 더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자, 신약 성도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이 나라가 미국입니까?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총수, 한편으로 교회 그렇게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라도 말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죠? 그러면 그 나라를 받은 자들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주어진 한 생애를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 나라에 합당한 인품, 그 나라에 합당한 그런 인격을 갖추는 거죠. 우리의 선대들은 구원의 확신, 죄사함, 사죄, 칭의, 새 생명 이럴 때에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활동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건설구원 이런 표현도 했고 우리 인격과 관계에서는 성화구원 이런 표현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선대들은 어떤 그 깨달은 그 구원의 이치를 조금 더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도 했고 또 그런 용어들 때문에 그런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건 뭔 소리야? 우리 안 하던 말 하는 거 보니까 너 좀 이상하네. 이단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듣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도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 또 저희처럼 또 신학을 잘 살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서 제자리로 이제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여기 경고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지만, 땅을 진동했다 그랬어요. 이거 언제죠? 예더냐 하였어.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어디도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하늘이 어떻게 진동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건 학계서를 인용한 것인데, 그 아래 학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다 뒤 흔든다 이런 뜻이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 지난번에 우리 김성욱 목사님께서 소개하면서 모든 나라가 보배로 여기는 그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여기 이 말씀 중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위에서 뭐랬죠? 우리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랬어요. 아래 표현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죠? 이 땅에 속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하겠습니까? 그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외의 것들, 진동할 것들은 전부 흔들어 버린다. 그죠?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 여기 제가 두 구절을 소개했는데, 하나는 그 역사의 마지막에 있어질 어떤 일, 우리가 오래전 역사,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6장, 7장, 8장에 큰 홍수로 1차 인류가 종말을 고했다. 그치? 아마 그때 인류가 어느 정도 이 땅 위에 살았을까? 아마 지구를 거의 다 덮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복잡한 땅덩어리가 아니고 아주 단순한 땅덩어리.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이 지구는 이렇게 수증기층으로 쌓여져 있고 사시사철 기후변화가 없고 아주 온실효과로 전체가 땅 구조 전체가 인간이 살 만한 그런 공간. 그죠? 그러면서 안 죽고, 사람이 안 죽어요. 그냥 한 천년간 내리 살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천년 살면, 제가 한 천년 살면 제 밑에 아들, 손자, 손자 해가지고 한 몇 대가 함께 살까요? 한 30대가 함께 산다니까요. 누군가 그러면 제가 27대 손입니다. 뭐 그러냐? 그런 거. 그죠? 생각해 보시라. 그건, 그죠? 온 지구의 인류가, 1차 인류의 종말이란 건 그런 거죠. 1차. 그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장차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장차는. 여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한번 흔드신다. 이 말씀에 역시 만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유업을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두고 이렇게 표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게 성도가 받아 누릴 유업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성도가 영생의 소망을 받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의 기독교 종교는 이 땅의 종교들을 닮아서 너무 많이 땅에 집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동안 성도라도 목사라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산다 해서 먹고 마시고 삶는 위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무엇 위주로 사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바로 약속된 이 나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표현된 이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지 아니하는 그 유업,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했을 때 그 나라,
우리의 일생을 보잖아요. 일생을 지나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한때 젊음이 있었고, 그렇지? 젊음이 있었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1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은 낯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렇죠? 이게 전부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진동할 것들, 가만 놔둬도 그냥 늙어가고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만 놔둬서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전체 흔들어 버린다잖아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다. 그치?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뭘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많은 환경과 사건이 지나갈지라도, 그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자꾸 일에 집착하려고, 일. 일을 더 잘하려고. 근데 그 일은 수단에 불과하다. 일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인격으로 빚어지는가를 살피라 하죠. 예? 제가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께, 장로님, 물론 돈 버는 일이긴 하지만은 목회하듯이 사업하세요. 그 말은 뒤집으면 장사하듯이 목회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죠. 그죠? 안타깝지만은.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그에 기대되는 어떤 인품이 있다고요. 근데 교사가 되어서 교수가 돼가지고 장사하듯이, 사업하듯이,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목사에게 요구되는 어떤 삶의 자세가 있겠죠. 근데 한 신학교 졸업 후에 한 30년 만에 만났는데, 완전 사업가가 돼 있어. 막 교회도 막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그냥 바빠, 분주해. 사업을 잘하고 있지. 매너 자체, 막 스타일 자체가 사업가야. 애들이 봐도 탁 느껴 그냥. 아빠, 이 목사님은 꼭 사업가 같네요. 어, 그래, 네 눈에 그래 보이나? 그죠? 거꾸로 뒤집으면 장로님, 장사를 하시더라도 목회하듯이 하세요.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의사 교인을 향해서 집사님, 병원을 경영하더라도 목회하듯이 하세요. 의사로 살면서 결국 무슨 말이냐? 목회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사를 하든 그냥 가정주부로 살던 그 일과 사건을 통하여 성도는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인격, 그 주님의 인품을 덧입어가는 것. 그것만 남는 거죠.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합당하다 그 말이야. 돈을 모아놓았다고 그 나라에 용납이 됩니까? 예? 교수에게 기대되는 게 있는데 교수가 다른 데 마음 쓰고 온통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우리가 보는 안타까움이죠. 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진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버릴 때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 신성한 성품. 그래서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통해서 그 하나 잘 이루어가면, 자, 경고의 말씀, 다 뒤 흔든다,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권고의 말씀 뭡니까? 바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죠? 주어진 일생의 기회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 가자. 바로 그 일에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목사가 성도들을 돕고 성도가 목사를 돕고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뭘 잘해야 천국 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 영적 이치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인격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서, 그죠? 인격적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로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네.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새벽반에는 미카를 읽었는데,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아무쪼록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날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